작품이 탄생된 곳. 키친타올. 고무. 온종일 그 매력에 빠져 사는 아저씨와는 달리 속 터지는 아내가 있었으니. 그리려면은 이왕이면 좀 화려하고 멋지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뭐 쓰레기장 같은 데 가가지고 좀 뭐 이상한 도구 같은 거 뭐 칫솔 같은 거 그런 것도 어쩔 땐 주워와가지고 막 나뭇가지로 막 그리고 그런 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보기 싫더라고요. 없어 보이잖아요. 그동안 떨어진 이미지 회복을 위해 아내와 함께 온 마트. 오붓하게 장을 보는가 싶었더니 또 잠시를 못 참고 나 홀로 독자 노선 걷고 있는 아저씨. 혼자 뭘 그렇게 많이 골랐는지. 팽이버섯? 뭐야 이거 더? 나 이거 지금 장 안, 이거 안 봐도 돼? 아 이거 다 냉장고에 넣었다고 데쳐 먹으면 되고 브로콜리 데쳐 먹으면 되고 불순해요. 된장국에 넣어서 약간 눈치 보죠 지금. 당신 생각이지.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보다 더 분주해진 손길. 아이, 멀쩡한 팥뿌리는 또 왜요? 대파. 아, 이걸로 그림 그리면요 아주 좋은 작품 나와요. 손에 잡히는 게 뭐든 붓으로 승화시키는 아저씨. 이번엔 쓰다 남은 채소가 컨셉. 느낌 아니까 처음 시도해본 재료지만 거침이 없다. 와, 어떻게 저렇게 연결이 될까요? 그리시는 그 도구는 뭐예요? 이게 파프리카 꼭지예요. 파프리카요? 네. 거기는 봤나? 유일무이 아저씨 표 파프리카 붓. 파프리카 꼭지. 브로콜리. 나뭇잎은 요 브로콜리로 섬세하게. 그래서 나뭇잎 표현이 돼요. 감자 껍질로는 바위를 만들고. 감자 껍질로. 파뿌리는 풍성한 잔디로 표현됐다. 재료도 무궁무진한 아저씨의 그림 세계. 완성될 때마다 그 기분 또한 남다를 것. 수묵과 같아, 수묵과. 느낌이 좋아. 희열이라고 하네요. 그 그런 게 느껴지네요. 네. 아저씨가 붓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. 저희 회사에서 그 매직을 많이 써요. 근데 새 거는 한번 그으면은 그냥 검게 이렇게 나오는데. 다 쓴 것은 한번 딱 그으면은 그게 그림이 되겠더라고요. 다 쓰고 남은 매직펜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았다는데 매직펜으로 그린 그림을 시작으로 점차 재료 고유의 매력에 빠진 아저씨.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 그림 재료들은 생활용품부터 자연 재료까지 생각하는 건 뭐든 붓이 된다.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셔도 그림 그리는 게 가능하세요? 글쎄요, 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. 미션. 그래서 주어진 미션. 집안에서 찾은 물건으로 동양화를 완성시켜라. 저희 미션입니다. 이거 가능하세요? 이게? 아니, 이게 뭐예요? 사과? 장난감 사과 투자요. 자동차. 붓 대신 그림 도구로 사용하기엔 꽤 까다로운 물건들. 야, 저걸로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요? 안 해봤는데 자동차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? 해봐야죠. 하여튼 PD가 엉뚱해요. 네, 어려운 거 시켜놓고 말씀은 그리해도 아이디어가 바로 떠오르는. 사과는 어떻게 해요? 사과. 거침없이 쓱쓱. 좋으셨네요. 그런데 사과가 좀 갑자기 문제예요. 그림을 멈추더니 자리를 뜨는 아저씨. 아니, 왜 갑자기 부엌으로 가세요? 아, 사과 껍질이 좀 필요해서. 아, 즉석에서 새로운 도구를 찾아내는 센스. 네? 양말을 한 짝만 벗어주실 수 있으세요? 예? 양말? 촬영하면서 양말 벗어주기도 처음이네. 잠깐만. 에이, 사과 껍질하고 양말 아이고. 꼬리꼬리한 양말인데. 네, 아니 좀. 디테일을 위해서 제작진 양말까지 공수. 왜 뭐예요? 안에 그림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시 갖춘 뒤에 막바지 작업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이. 왜 자동차? 뭐야?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모습. 다 됐습니다. 오, 저. 우와. 시간 만에 네 가지 재료로만 완성시킨 작품. 누가 만능 화가 아니랄까 봐 안 쓴 재료 하나 없이 멋들어지게도 그리셨다.
아, 처음에 미신이 황당했는데 저도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황당하네요. 황당.